주말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부부.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양범 씨 어머님을 찾아온 건데요. 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들깨. 지금 저기 비오다가 이거 털라고 널어놨는데 저기 떨어놓은 것도 지금 다라를 하나 떨어놨어. 참깨뿐만이 아닙니다. 고추, 무 등 끝없이 쌓인 농장 일. 한 1000평 정도 여기다 고구마 심는다. 아, 내년에는요? 응. 노지로 그냥 심으실라고요? 노지로 고구마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도 일벌리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 타서 자전거. 자전거도 타고. 뭘 고구마를 또 심어. 얼마나 해서 야 한쪽에. 어머니는 일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오셨죠. 올해는 탱자도 많이 열렸네요. 10월에 수확하는 탱자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던 열매인데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죠. 놀기 좋아하는 양범 씨지만 일손 모자라는 어머니를 위해 종종 주말 오전을 반납합니다. 내가 언제 이거 따서 을새가 있어야지. 이거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언니. 그래요? 네. 만든 시간이나 있어? 그 시간에 누구 타? 아? 아이고 자전거 타러 어디 갔다 거기 어디 갔다 오면서 어디가 벗어졌단 소리까지 다 들었네. 어?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아몬 그렇지. 자전거 타고 본전 받았잖아요. 참기름 한 병 저기 뭐야 죽게 갖다 다 발라줘라 얼른 낫게. 그래야 또 호구 댕기지. 일 팽개치고. 일이 뭐야 노는 게 좋지. 까득한 홍대를 다 누비고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래도 징역살이 있는 거야. 홍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무슨 징역살이에요. 징역살이는 징역살이 아니요. 그만 따 이제. 더 큰 일은 고추 수확. 올해 작황은 좋은데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 시기를 조금 놓친 건데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따야지. 이걸 어떻게 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지어놨는데. 수확되지 못한 어머님의 노고가 안타까운 상황. 뭐 아주 사람이라고는 어디 구경할 것. 이 지선 씨는 나한테 전화해서 지내주에 대장 따러 오라고. 우리 집 고추도 못다고 했는데. 기가 막혀서. 아이고 참. 오늘 얼마 주실 거예요? 너는 잘 그 사람들만큼 못다니까 10만 원만 줄게. 왜? 10만 원. 어머니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저번처럼 얘기하셔야지. 네, 내 젖 다 팔아먹었으니 무슨 돈이냐고 하셔야죠. 어지간히 급하셨는지 턱 1단까지 주겠다는 어머니. 닭이 알을 낳지 않아 종종거릴 때와 비슷한 심정일까요?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농부 가족입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아유 먹을 만큼만 사실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갖고. 아유 그래도 어머니 그게 좋으신 거지. 예, 이거 못하게 말리면은 더 늙고 아프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미, 그 전기자전거 뭐 잘 타고 다니세요? 아, 그거 타고 마트도 가고 오지. 아, 여기 그래요? 시장도 다시 장에도 가고. 갈게요. 조심해. 두 사람 제목 단단히 하고 돌아갑니다.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해야지.